네, 지성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내가 위에 채팅창에 시계를 달아놨는데 0시 이제 조금 넘었죠. 뭐새 인사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건데, 자, 지금 이 컨텐츠가 이어지는 게 원래는 지난밤에 제 3부 2022년에 예정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부랑 2부는 파일이 온전하게 남았는데 3부는 파일이 깨지면서 사운드가 어디서부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날라갔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시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여기 PPT 105쪽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은 2022년에 예정된 역사 중에서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 2022년에 휴일이 며칠 있는지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주요 휴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은 새해 첫날은 그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휴일이긴 한데 주말하고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은 없어요. 알죠? 그 대체 휴일 작년 7월부터 이 확대 시행된 거. 그래서 일단 설날 연휴는 월화수예요. 2월 1일이 설날 당일이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하고 붙어서 토일, 월화수 5일의 연휴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설날 연휴는 상당히 길어요. 자, 그리고 한가위 연휴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한가위가 9월 10일 토요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날이 9월 12일 월요일로 대체휴일 하루가 적용이 돼요. 그 명절 연휴가 총 사흘이 나오는데, 만약에 주말이랑 이틀이 겹쳤다고 하더라도 대체휴일은 하루만 줘요. 그거는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날, 내년 올해는 선거날이 총 이틀이 있죠.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두번다 공휴일이고요. 전국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기념하는 공휴일들이 있죠. 일단은 경축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그 경축일 공휴일이고, 그리고 이제 현충일은 경축일은 아니지만 메모리얼 데이죠. 그래서 기념을 하는 거지. 이 중에서 3월 1일 3.1절 이번에 화요일이고요. 근데 3월 1일 3.1절 화요일이잖아.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대선이라 휴일이 또 있는 거야. 사실상 주 4일째 두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이 이번에 월요일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도 월요일인데, 광복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가톨릭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그날에 지내거든? 그, 광복절을 지내거든? 그래가지고, 8월 14일, 8월 15일, 이틀 연속 성당 가야 돼요.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이번에 월요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토요일이거든? 근데 알잖아, 국군의 날이 군대에서는 전투 유무잖아. 군인들 빡치겠다. 전투 유무 하루 없어지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고요. 그 이제 대체 휴일로는 한가위가 9월 10일이라서 12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 월요일 바로 다음 날이 대체 휴일이 됐지. 그리고 올해는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뭐 불교나 가톨릭, 개신교 이쪽을 믿는 신자들이 많잖아. 그 군대에서 3대 종교 행사를 하면 보통 뭐 그래, 개신교, 불교, 가톨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불교 신자들의 경축일인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요, 올해는 5월 8일 어버이날에다가 일요일이 겹쳐요. 5월 8일 어버이날하고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자주 겹치는데,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체휴일은 없고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경축하는 날이지만 안타깝게 일요일이네요. 네, 이거에 대한 대체휴일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리고 2022년에 역시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안 끝나요. 그래. 아마 코로나19는 한몇년 동안은 계속 매일 밤 9시 종합뉴스 틀 때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코로나19 소식이 한몇년 동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새해 소원 중에 하나는 제발 마스크 좀 밖에서 벗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2022년에는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많이 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이에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3차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듣자 하니 뭐, 이스라엘은 벌써 4차 접종한대잖아. 그리고, 선진국들은 영국을 시작으로 일상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도는 했죠. 아직 시도 중이고. 그리고, 이제 백신 이외에도,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치료제,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뭐 약국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의 치료제가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치료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더라도 뭐 지금처럼 막 빡세게 격리를 시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그냥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처방 받아서, 약국 가서 약사 먹고, 그거만 뭐, 그래, 의사쌤들이랑 약사쌤들도 뭐, 본인들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뭐 도움이 되겠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선거 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굵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굉장히 굵직한 선거였지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국이 올해 중간 선거야. 일단은 포르투갈 의회 총선이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가 원래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임기 2년 만에 의회가 해산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올해 세르비아가 의회 선거를 다시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랑 같은 해에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를 해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를 해서 만약에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었다 하면 거기서 바로 당선 확정이고요. 과반을 못 넘으면 1등이랑 2등이 며칠 뒤에 결선 투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5월 9일에는 필리핀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5월 21일에는 호주가 하원의원 선거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고. 자, 6월 12일에는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였어요. 이 국민의회라는 건 프랑스의 국회야. 그리고 7월 25일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9월 11일 스웨덴 의회 총선이 있고, 자, 10월 2일 브라질의 선거가 있는데, 브라질은요, 대통령, 상원, 하원, 지방선거를 같은 날한 세트로 그냥 묶어서 다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는 비용 자체는 절감이 되겠지, 같은 날에 다 하면. 뭐 미국하고 비슷한 거지. 그리고 미국이 11월 1일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이지. 근데 그 4년 사이에 딱 2년을 끼고 딱그 중간 기간 선거에 있어서 그냥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 건데, 이 미국이 중간 선거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뭐 대통령 신임 투표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원 의원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하원의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상원의원의 선거가 6년에 한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그각 선출직들이 임기들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해에는 대통령 상원 하원을 통째로 다 뽑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대통령이랑 하원만 뽑는 해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해에는 하원이랑 상원만 뽑는 해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해에는 진짜 그냥 하원 의원만 뽑는 해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다음 이제 국제대회들. 국제대회들을 보면 일단은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21년에서 모두 1년이 연기가 됐어요. 동계 대회는 루체른에서 하고, 하계 대회는 중국 청두에서 하죠. 그리고
2월 4일에서 20일까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4일에서 13일까지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있는데, 문제는 자 베이징 어디예요? 자 중국.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한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들이 다들 조금씩 민감해. 막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한 나라들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보이콧은 안 했어요. 그리고 7월 6일에서 31일까지 UEFA 여자 유로 2022가 있어요. 대회는 잉글랜드에서 열리고요. 그 남자 유로는 올림픽이랑 같은 해에 있고, 그리고 여자 유로는 월드컵 본선, 남자 월드컵 본선이랑 비슷한 해에 있어요. 이 뜻은 여자 월드컵은 또 다른 해에 또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9월 10일에서 25일까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야. 뭐 이 중국 올해 뭐 하계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하계 아시안게임 다 하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올해 단일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큰 이벤트 재전이 있죠.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2 FIFA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려요. 자, 보통 그 월드컵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뭐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겨울에 열리는 셈이긴 했죠. 하지만 뭐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적도를 끼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대륙 자체가 덥잖아. 그래서 그 남미나 아프리카는 겨울에 월드컵에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카타르가 어디야? 아라비아 반도 중동에 있는 나라잖아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면요, 그 후덥지근한 사막기후에 그냥 선수들이 쪄서 죽어요. 이 선수들을 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019년에 AFC 아시안컵도 그때 겨울에 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번에 FIFA 월드컵도 겨울에 하게 된 거야. 이번 대회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만 특별히. 그리고 이제 2022년 스포츠 팀들 중에서는 그동안 인종차별 논란으로 그 계속 팀 이름이랑 팀 로고에서 욕을 먹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022년부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로 팀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 와후 추장의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염소의 저주가 깨졌기 때문에 와후 추장의 저주가 지금 야구 역사에서 우승 제일 못한 역사 제일 길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디언스가 팀 이름을 바꾸고 이 와후 추장의 저주를 깰 수 있을지 약간 이게 지금 중시가 되고 있죠. 그 추신수 선수가 인디언스 시절 때 잠깐 뛰었던 팀이지. 그리고 인터넷 부분, 통신 부분에서는요, 싸이월드랑 아이러브스쿨이 부활해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아마 싸이월드 Z라는 그 플랫폼 이름으로 부활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싸이월드 부활되는 거 되게 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SNS, 페이스북으로 건너오기 전에 싸이월드에 쌓아놨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대야. 나는 친구 중에 싸이월드 투맵녀도 있어. 그리고 경부선 중에서 3월에 서대구역이 개통돼요. 이제 대구의 서쪽 지역이 KTX의 영향을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서대구역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KTX가 동대구역을 필수 정차를 하고 대구역을 통과를 하잖아요. 대구역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대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선을 따로 분리돼서 타는데, 그 서대구역의 위치가 딱 지하로 내려가는 위치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아예 그냥 깊숙이 지하로 내려가면 아예 서대구역을 그 동탄역처럼 지하역사로 만들면 되거든. 동탄역이랑 수서역은 지하역사잖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서대구역은 마땅히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굳이 만들겠다면 강릉역처럼 반지하가 돼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들에 한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운행했던 방식으로 그 7곡 구간은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고 7곡에서 이제 새로운 고속선하고 합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KTX 초기에 이렇게 운행을 했거든요. 그 방식으로 아마 운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항선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아산의 신창역까지가 이제 복선 전철화가 끝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1호선이 더 연장된, 홍성까지 연장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몰라, 이제 서해선이 홍성까지 지하철을 다닐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니게 되면 아마 1호선도 거기까지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홍성역까지는 좀 에바다. 너무 멀어져요. 아니면 방법은 있어요. 지금 신창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광운대역까지만 가잖아요. 그 인천에서 가는 열차가 이제 동두천까지 가고 그런 것처럼 그한 천안쯤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광운대에서 끊고 이제 저기 홍성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을 이제 좀뭐 구로역에서 끊으면 너무 짧아질 것 같고 그래도 서울 도심은 지나가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 구로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제 홍성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한 청량리까지는 가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청량리까지만 가거나 아니면 지금 그 경부선 급행이 이제 청량리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구로역부터 용산역까지의 그 급행선로를 그 뭐냐 인천에서 급행열차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 홍성까지 만약에 1호선을 연장하게 된다면 구로역부터 용산역까지를 기존에 이제 그 급행열차들이 쓰는 그 선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딱 홍성에서 용산역까지만 운행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동부경전선. 동부경전선이 일단은 광양에서 진주까지가 복선 전철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예, 기존선은 이제 개량하거나 이설하는 단계고요. 동부경전선은 보통 순천에서 삼랑진까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포스코 때문에 좀 일찍 됐어. 근데 이제 광양에서 진주까지가 복선 전철화가 되고 지금 진주에서 삼랑진까지는 KTX 연결, 창원 KTX 연결을 하면서 거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창원중앙역에서 진영역 삼랑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창원중앙역에서 그 저기 부산항 쪽으로 그 원래 그 노선이 부산 신항 쪽으로 그 철도가 따로 있거든. 삼랑진 쪽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선로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부산 신항선이랑 장류역을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창원중앙역에서 이제 장류역으로 가는 거지. 장류역 가고 가락역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가락역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부산 쪽은 아마 이제 거기는 이제 낙동강 삼각주 쪽은 아마 지하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을 지하로 건너서 사상역도 아마 지하역을 만들 것 같고 이제 그삼 기존의 삼랑진 쪽에서 부전역으로 가던 그러니까 그 ITX 새마을이 구포역에서 신해운대역 쪽으로 가던 선로가 있잖아요. 그 선로 근처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이제 부전역으로 가는 그 편성이 개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에서 그 이제 광주 송정을 거쳐서 이제 저기 부전까지 가는 게 이제 그 선로를 이용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 아마 일로역쯤에서 일로역이나 임성리역에서 갈라져가지고 그 저기 보성 쪽으로 그 강진을 거쳐서 이제 쭉 광주를 거치지 않고 가로지르는 그 서부경전선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경전선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목포에서 보성까지는 단선 전철, 그리고 광주에 서광주에서 보성까지 또 단선 전철이 있고, 그 보성부터 순천까지를 복선 전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인가 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이제 직결이 되면 이제 목포에서 부전 또는 신해운대까지 아마 ITX 새마을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새마을은 그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이 그 1호선이 지금 소요산역까지만 다니잖아요. 근데 1호선이 연장돼요. 이 연천까지가 전철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선 전철은 아니고 동두천부터 연천까지는 단선 전철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소요산역이 그 새롭게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요산역도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같은 위치에 뭐 선로 위치만 바뀌 층계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동두천역에서 출발했던 통근열차 그 셔틀 형식 있죠. 동두천에서 백마고지까지 그런 방식으로 동두천에서 연천까지를 1호선이 6양열차로 셔틀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추후 수요가 늘어나면 이 6양짜리 열차를 그 그대로 더 연장을 시킬지, 뭐 광운대까지 연장을 시킬지, 광운대나 뭐 청량리까지 연장을 시킬지, 아니면 뭐 구로역까지만이라도 다니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4호선이 진접까지 연장이 돼요. 상계동에서 진접까지가 연장이 되는데, 이제 4호선이 창동역에서 단곡개역까지가 지상이잖아. 단곡개역을 지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진접까지 모든 구간을 다 지하로 가진 않지만 일부 지상 구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지하화하겠다고 억지로 끌어내리진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높이를 맞추는 식이 된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진접은 지하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창동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남양주로 차량 기지를 옮긴다고 해요. 그다음 이제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이랑 문산역 사이에 온천역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리모델링이 끝나서 10월에 영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선. 서해선은 5월에 소사역에서 원종역까지 부천 구간이 연장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원종역이 바로 다음 역이 김포공항이거든? 왜 김포공항까지 연장이 아니고 원종까지 연장인지 모르겠어.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면 이제 그거 김포공항 버프를 받아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렇구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3월이었는데 5월로 연기됐구요. 그리고 5월 21일에는요, 신분당선이 강남대로 구간이 연장이 돼요. 이제 강남역에서 끊어놨는데, 이제 신논현역에서 9호선을 바로 만날 수 있고요. 논현역에서 7호선이 바로 연결되고요. 신사역으로 추가 연장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신사역 같은 경우, 양재역에서 이미 3호선은 만나거든? 그래서 사실 신사역까지는 3호선만 연장하는 거라면, 3호선하고만 만나는 거라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신사역에서 장기적으로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신사역까지 연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은 신사역부터는 장기적으로 지하로 한강을 건널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아마 되게 먼 훗날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8일에는 신림선이 개통이 돼요. 이 신림선도 역시 경전철이고요. 서울대학교 근처 관악산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신림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신림역에서
2호선 만나고 보라매역에서 7호선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대방역에서 1호선을 만나요. 대방역이면 뭐 나름 노량진 근처지. 아마 노량진으로 연결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수산시장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하기가 힘들었나 봐. 어쨌든 대방역에서 1호선을 만나고, 근데 이제 대방역 같은 경우는 그 경인선 급행은 정차를 하는데 특급은 정차 안 하죠. 그 다음에 색강역에서 9호선을 만나요. 자, 여의도역이 아니라 색강역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이미 여의도역이 5호선이랑 9호선 급행열차의 그 인원이 중복이 되면서 거기가 너무 복잡해졌거든. 이 역이 너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신림선까지 여기다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추가로 신안산선이 여의도 쪽으로 올 계획이긴 한데 그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오게 되면 그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더 복잡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림선은 색강역에서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구 분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자, 그 다음 그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3월에 개통이 돼요.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에 일부 구간은 팔공산 근처로 가더라.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에서 3월에는요 이제 화성의 동탄분기점부터 경기광주의 곤지암분기점까지가 개통이 돼요.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이제 동탄에서 용인 쪽을 지나서 용인, 이천, 그리고 경기광주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제 곤지암에서 일단 끊어지는데 그 나중에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이 구간을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그 뭐냐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활용을 해서 그 뭐냐 그 북여주 나들목이랑 흥천 입포 나들목이 아마 그 간접 연결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승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양평까지 그냥 새로운 선을 뚫을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하고요. 양평 구간은요 중부내륙고속도로랑 겹쳐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는 양평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북한강을 건너서 남양주의 조항까지는 일단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 사실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분기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후반기 중에는요 시화구간이 개통돼요. 그 지금은 이제 그 뭐냐 평택시흥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서해양고속도로에 인천지선이 있거든. 그 구간이 서해양고속도로에 인천지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미 그 송산마도분기점부터 시화까지를 그 노선이랑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화대교를 건너고 나면 이제 시화신도시 구간이 이제 거기가 순환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이제 해서 인천항 방향으로 가게 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게 그 다음 통과할 구간이 송도국제도시야. 송도국제도시 구간을 통과할 예정이라서 거기가 아마 공사가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5월에 남사진이나들목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이 남사진이나들목이 어딨냐면요. 그 아마 평택에서 오산? 그러니까 오산나들목 가기 전에 딱 나와요. 그래서 안성휴게소에서 오산나들목 딱 그 사이에 남사나들목이 생기는데 거기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만드는 이유는 그 근처에서 지방도 국지도 23호선을 만나요. 그러면 그 국지도 23호선이 어떤 노선이냐면요. 용인으로 가요. 그 신갈 쪽으로 가. 신갈로 가가지고 그 용구대로거든. 도로가. 그 기흥 신갈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죽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죽전에서 그 국지도 23호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이제 저쪽 그 수지 쪽으로 해가지고
수서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굳이 수서역 쪽으로 일반 도로를 탈 필요가 없이 죽전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탈 수가 있거든. 이를 통해서 남산하드목에서 일부 이제 서울 강남 쪽으로 갈 차들을 그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사진이 나들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광주 남한산성쯤 중에서 그래서 광주 성남, 이 남한산성쯤에서 이제 남구리 나들목까지를 개통을 해요. 근데 왜이 구간만 개통을 하느냐? 고덕대교, 한강을 건너거든. 이 한강다리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구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위례신도시 사람들이 되겠지. 이렇게 위례신도시 사람들이 여기서 이 노선을 타고 그 구리 쪽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바로 의정부로 갈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례신도시에서 의정부로 바로 갈수 있는 뭐 그런 혜택을 보는 셈이지. 그 다음에 이제 중부고속도로 청주 쪽에 흥덕 나들목이 새로 생겨요. 청주 흥덕구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산 청주고속도로가 지금은 청주 구간만 개통이 돼 있는데요. 12월에 아산에서 천안분기점까지가 개통돼요. 참고로 이 노선은 장기적으로 아산에서 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연결이 될 예정인데, 그럼 아산에서 그냥 뭐 고속도로 다른 노선 만나는 거 없이 끊기냐? 아니에요. 아산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결이 될 익산 파주 고속도로, 일명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그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익산지선, 그 익산분기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순천안주 고속도로가 완주에서 끝나잖아. 약간 여기서 지금 익산분기점까지가 어떻게 보면 병목인데, 이제 이 병목 문제 때문에 익산분기점에서 논산분기점까지가 호남고속도로가 8차로 확장이 됐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의 교통량을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 익산 쪽을 군산포항고속도로 원래 이쪽을 연결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터가 비어버려가지고 이 익산분기점을 활용해가지고 그 익산분기점에서 그 공주랑 부여의 서쪽으로 가는 거야. 한 이제 그 부여를 거쳐서 아산으로 가서 이 아산에서 이 아산 울진고속도로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 그 아산에서 이제 서평택 쪽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대비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서평택 구간이 10차로 확장이 이미 끝나 있어. 이거 이미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서평택 분기점에서 어떻게 하냐? 17번 고속도로를 어떻게 빼냐면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평택 분기점 쪽으로 잠깐 동쪽으로 살짝 빼요. 일단은 지금 플랜은 그래.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빼가지고 그 평택분기점부터는 현재 지금 평택파주고속도로 있지. 그 구간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중에서 광주의 본향나들목에서 남장성 나들목이 개통될 예정인데 남장성 나들목이 어디 남장성 분기점이 어디냐면요. 광주 요금소에서 그 바로 위에 못제 터널 있죠. 그 못제 터널을 넘어가면 이제 바로 장성인데 이 광주 요금소에서 못제 터널 요 사이가 남장성 분기점이 생겨요. 그렇고 북광주 분기점이라고는 안 하더라 그 자리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지금은 그 올림픽대로 그리고 노들로 이쪽만 연결이 돼 있는데 공항대로 쪽으로 진입 램프가 추가로 생길 거예요. 그리고 6월 30일에는 부산에
제3만덕 터널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이제 타임라인 순서대로 보자면 싸이월드 Z가 오픈을 해요. 싸이월드 G가 오픈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온라인 게임 접속 셧다운 제도가 폐기돼요. 그 다음에 1월 3일부터는 백신 패스가 앞으로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이 돼요. 나는 11월에 추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5월까지는 유효가 해요. 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접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난. 그리고 1월 13일에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돼요. 근데 이거 특례시는요, 기존에 광역시처럼 그 기존에 도에서 분리돼서 단독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울산하고 좀 이제 결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특례시로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수원이랑 창원이 울산처럼 광역시가 된다면요, 도청을 옮겨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이제 특례시 자격을 주기로 해요. 이제 특례시가 되면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아마 그 이제 선출을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의원들 규모가 바뀌겠죠.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그거를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특례시들은요, 어디 뭐 고양 특례시, 수원 특례시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고양시, 수원시 이렇게 부르면 돼. 그리고 1월 29일 로또가 2002년 겨울에 아마 시작했을 거야. 근데 이게 로또 1000회를 맞이해요. 진짜 오랜 시간 국민들의 희망고문을 담당을 했던 이 로또가 1000회를 맞이해요. 자, 그리고 2월 4일부터 20일까지는 2021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2월 25일에는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이제 잠실이 아닌 부산에도 생겨요. 부산에, 잠실에는 매직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석촌호수를 활용해서. 근데 부산에는요, 매직 포레스트가 생겨요. 그리고 3월에는 역시 패럴림픽이 있고, 3월 9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3월 19일에는 4호선이 상계동에서 진접까지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4월 2일에는 KBO 리그가 개막하고, 4월 9일에 프랑스 대통령 1차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4일에 결선 투표를 해요. 5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통폐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구의 달성군처럼 그 어디에 뭐 구가 된다기보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5월 5일에는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코리아가 개장을 해요. 그렇다고 하고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5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돼요. 5월 19일 누리호가 발사 시도를 다시 할 거고, 5월 28일 신림선 개통할 거고, 그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8월에는 이제 제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데, 원래 이게 작년에 할 예정이었어. 근데 이게 1년 연기가 됐어. 그리고 9월 10일에서 25일까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요. 9일에서 15일까지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열려요. 11월 17일부터는 11월 17일에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고, 그래도 이번에 고3 수험생들 고통 덜 받는다? 보통은 수험복이 딱 한 3, 4달 전에 월드컵이 있는데, 이번에는 딱 홀가분하게 수능 끝나고 월드컵을 보게 생겼어요. 왜냐면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월드컵이거든. 수능이 세 번째 주 목요일이잖아. 그래서
목금 토일월어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개막하네요. 어쨌든 피파 월드컵이 이때 개막을 한다. 자, 그리고 12월에는 누리호가 3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2차 발사에서 누리호가 실패를 하면 이때 한번더 한다 이거지. 그리고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건데요. 여주시 능서면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 능서면이 그 영령릉의 서쪽에 있다 해서 능서면이라고 붙었었는데 아예 여기를요. 그 그러니까 예전엔 여주시 서면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아예 여주시 세종대왕면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약간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 영령릉 쪽에 그 경강선 역사가 하나가 있죠. 그 역사의 이름이 세종대왕릉역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고리 원자력본부 1호기가 해체를 시작해요. 그 12월 29일에 포스코가 포항 1고로가 이제 종풍을 했잖아요.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이제 불을 껐잖아. 용광로 불을 껐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본부 1호기가 이제 수명이 다된 거지. 그래서 이제 해체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 이제 철원군이요. 그 사실 철원이 지금 뭔가 이제 문화적인 역사 문화적인 마케팅을 할 만한 게그 컨텐츠가 궁예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게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철원하면 생각나는 거는 군필자들한테는 그 예전에 수도권, 일명 3군 지역이라고 하죠. 제3야전군 지역에서 입대할 때 가장 극한의 지역이 철원이라고 했잖아. 응? 서울에서 100km가 넘는 3, 4단, 백골. 그 지역이 철원인데, 사실 그거 말고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철원이 기어코 그 궁예의 그 궁예 유적지를 개발을 했어요. 태봉궁터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궁예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이제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을 때 그때 썼던 궁터 철원성 이거를 이제 역사문화 테마공원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장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열리면 한번 철원은 가볼 생각이에요. 한번 가기가 좀 힘든 동네라. 여러 가지 의미로 힘들죠. 일단은 그 철원 가려면 시외 버스 타고 와야 돼. 저기 그 동서울 터미널 가가지고 거기서 시외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근데 진짜 철원에 그 태봉궁터 가가지고 한번 영상 오프닝 그렇게 잡으면 되겠다. 갑자기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거 하면 졸라 웃기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어쨌든 진짜 철원 답사갈 일 생기면 이제 컨텐츠 생기는 거지. 어쨌든 그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그 2022년도 기대를 해볼게요. 불행하게도 2022년에 마스크를 벗을 순 없어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고요. 2022년엔 마스크를 벗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서글픈 일이지만. 다만,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 이제, 백신 이외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좀더 저렴한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면야?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거든요. 그냥 역사학자의 촉이라는 게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아무리 조심하면서 살아도 코로나19 확진될 수는 있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작은 아빠도 걸렸어. 지금 완치됐어. 자,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도 지금 생활 이곳저곳 그냥 타격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쩌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암호화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영끌을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하겠어요. 뭐 코인하고 주식하고 그게 왜 이런 트렌드가 됐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TV도 주식 BJ들 되게 잘 뜨고 있잖아요. 그 용느님이 이번에 그 라이프스타일 부분 대상 됐잖아. 그 경선쌤을 누르고 심지어 경선쌤이 라이프스타일 부분 그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대상이었거든. 그만큼 주식이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야.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게. 다만 개인적으로는 코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 사실 그래요. 다들 삶이 너무 탁탁해져가지고 그냥 다들 각박해지니까 다들 막 로또도 하고 그러잖아. 나도 가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들 2022년에는 호랑이라는데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는 콤프로스트가 생각이 나는 게 콤프로스트 그 캐릭터가 토니잖아요. 토니가 막 광고에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막 이런 거 예전에 나왔던 적 있잖아. 너무 옛날 세대인가? 뭐 어쨌든 그 다들 콤프로스트 먹고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들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아요.